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31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에 2년간 기간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전,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소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할 필요가 없다 1번 X가 되겠고요. 2번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면제권을 유지하지 못한다. 대항력, 우선 면제권 유지합니다. 대항력이 없던 사람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존속 유지됩니다. 우선 면제권도 유지되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했는데 대항력 계속 유지됩니다. 우선 면제권도 유지된다고 했죠. 자, 답은 5번이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등기되고 나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방한 칸에 두 명에게 최우선 면제해 줄 수는 없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 기간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등기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등기 명령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것과 보증금 돌려주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회 3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와 그 공통적 기재사항은 1번, 2번, 즉 개업공개사와 을의인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요일표 똑같고요. 유효기간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약정 똑같습니다. 근데 3번 개업공개사의 중개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지 의무, 이건 전속 중개계약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확인 설명 성실히 이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중개보수를 과다수령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호 서식하고 14호 서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신고사항 및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발 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토지 이용 계획 아닙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신고해야 될 사항.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이면 6억 이상,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물론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중개거래만 해당되고요.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금조달 동거하는 거는 매수인이 구하죠. 그래서 매도인 X고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이 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했는데, 기재란이 있습니다. 선택 비용, 옵션 비용. 요즘은 아파트 분양받으면 전부 옵션을 선택해야 되죠. 선택을 안할 수가 없도록, 발코니는 무조건 확장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또 반대로 했네요. 연면적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고요. 그 외에는 연면적입니다. 반대로 했네요. 면적 적을 때. 자,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신고하면 벌금이 아니고 5% 100분 5 과태료입니다.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 벌금을 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법 통틀어서. 왜냐하면 신고라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게으른 사람, 해태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할수 있을지언정 징역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은 3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것. 1번,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 받거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전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매각 절차인 경매 절차가 개시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 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되기 전에 민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 최고가 매수 신고이니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
자수니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채무과 매수신고인이 신고할 때낸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죠?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그러면 2등에게 자수님 채무과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는 보증금 안 돌려주면 1등에게 파는 금액이랑 똑같죠? 그래서 자수님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줍니다. 가령 최저매각 가격이 2억인데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2억 5천만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 10%인 2천만 원만 냅니다. 그러면 잔금이 2억 3천 남았네요. 그러면 자수니 매수신고는 2억 3천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자수니 매수신고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낸 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을 다낸 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경매나 상속 이런 것은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3번 맞고요. 4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즉 보증금만 최저매각 가격 10%를 걸어놨다가 잔금을 내지 않아가지고 실시하는 게 재매각인데요. 또 재매각 절차에서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고 이렇게 계속하면 경매 절차가 고의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반환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매수 신청을 했다가 보증금을 안 냈으면 그 다음 재매각 절차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도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 다섯 개는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말소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라도 무조건 말소되죠. 그래서 무조건 말소되는 다섯 개, 무조건 인수되는 게또 있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거는 무조건 인수됩니다. 물론 유치권도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되죠. 물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임차권 등도 인수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의 전세권, 임차권 등은 말소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만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해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